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잘 안 놀으려고 그래. 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고 자꾸 놀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하고 자꾸 놀으려고 그러죠? 예? 예?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하고 잘 안 놀으려고 그러죠? 예? 예? 어떻게? 안 보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반대지. 안 사랑하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뭐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어디 오고만 놀으려고 그래.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계속 싸움이 그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고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놀으려면 뭘 해야 되는데? 예, 거룩해야 되는데 안 거룩해. 그러니까 속성이 안 맞아요. 간단해. 이거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도 이렇게 비교하지만 뭐 그렇게 높이 안 가도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딱 비교해도 성도가 은혜 받으면 잘 좋은 게 목사님이야. 잘 좋은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때 신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 그래서 신랑이 오면 청소 안 하는데 목사님 오신다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반찬이 늘어나질 않는데 목사님 오시면 회갑 때보다 더 잘 치리려고.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에? 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내가 신랑이라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장을 바꿔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 복합적 사고. 시작. 복합적 사고. 그래서 영양제도 복합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 기분이 안 좋지. 왜? 목사님으로 보면 좋지만 같은 남자로 봤을 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삐치면 어거지 소리를 해. 이렇게 자꾸 그 여자한테. 어? 너 누구 만나고 오냐? 이렇게. 예. 이렇게 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 그런데도 그 어거지 소리를 하는 이유의 배경을 깔려보면 그런 섭섭함이, 말은 자존심 상해서 안 했지만 그런 섭섭함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것을 지혜롭게 자르는 걸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현숙.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그 정도 되면 상당히 훌륭해야 되니까. 그 정도 훌륭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대개 여자들이 어리허지 이렇게. 단세포로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좋은 걸 컨트롤하고 싫은 걸 컨트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 들면 제일 보기 싫은 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좋아서 막 와이사스도 사드리고 넥타이도 사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막 해주고 싶었다가 시험 딱 들면 그간에 했던 거 다 찾아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목사님에게 좋은 말을 하더니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계속 갈보, 목사를 막 갈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지면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 노는 거예요. 이 수준이 맞아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다스려요. 왜 이제 뭐 이렇게 어른하고 또 애들, 어른은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애들은 어른하고 안 놀고 싶어져. 내나 그것도 원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편히 앉아라, 편히 앉아라. 그래도 불편해. 우리끼리 놀아야 좀 자세 좀 갖춰봐. 부디가 뭔지 자세 갖추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말로 편안해지는. 그런데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수준에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려올 수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왕을 원하셨는데 인간 왕을 인간이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겠다 이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람의 통치를.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첫 번째로 나온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래도 섭섭한 것도 들어주시고 기쁜 것도 들어주시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 하나 해드립니다. 기도 응답만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도 한번 유념할 줄 아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건 되게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산은 언제 줘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근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거 그냥 얘기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 니애비 죽었냐 이놈아? 응? 멀쩡살해 니 자식이 아주 행편없는 놈이네. 그렇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분깃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 당자가 응답받았다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달라고만 주더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줘. 철딱선이 없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또 성숙이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 받은 게 중요한 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하나님이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아르니까 하나님 눈치를 좀 본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그냥 세워줘라. 저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참 겸손했어요. 겸손함이 왕될 자격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해서 왕이 딱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겸손에서 교만으로 나간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사욕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말은 이 겸손하다는 말은 이게 간단한데 이게 의미가 간단하지 않는 것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욕심 부릴 수 있지만 욕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욕이 들어갔냐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쭉 부를 때 맨 먼저 누구부터 부르기 시작하죠?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쭉쭉쭉 나가다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가롯 유다요.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에? 스데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마지막 나온 게 니골라더라고. 근데 제자 중에 유다가 꼴통이고 집사 중에 니골라가 꼴통이더만 이게 보니까. 에? 이게 왜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집사 안 세운 것만도 못해요. 이거 아주 꼴통이야 이게. 그래서 왜 쥐가 꼴통이냐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정탐대를 보낼 때 이렇게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정탐대를 쭉 한 줄로 쭉 서서 갈 때 항상 저쪽에서 뒷눈부터 잡아서 없애더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을 죽었는데 앞에 놈을 잡으면 그럼 죽지 지가 뒤에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 나왔어도 앞에 놈 정탐꾼 앞에 놈 죽인 건 못 봤어. 항상 어디를 죽여? 뒤에 맨 뒤에. 그래야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죽은 줄도 모르고 따라서 가죠 이렇게. 아 왜 영화에 보면 다 나오잖아. 그러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이유가 뭐냐? 마귀가 선발 때는 잘 못 건드립니다. 네, 선발 때는 항상 이 후발 때. 이 후발 때. 벌써 앞섰다고 뒤섰다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자리 앉는 거고 뒷자리 앉는 거 별게 적어도 20분, 30분 이상 일찍 와야 이 앞자리를 앉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도 벌써 20, 30분이 앞섰지만 마음으로는 엄청 앞선 거예요. 빨리 가서 앞에 앉아야지 이거 하고 뭐 설마 앉을 자리 없으려고 이거 하고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벌써 은혜의 감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 은혜의 감도가. 저는 흠이 하나 있다면 비교적 참 솔직한 게 흠입니다. 근데 2층에 앉는 걸 나무라는 목사님 별로 없거든요. 왜? 아유, 거기라도 앉으면 할렐루야지. 나는 안 할렐루야요. 2층은 언제 앉아야 되냐? 도저히 아래층에 자리가 없을 때 앉아야지. 있는데도 2층으로 가는 거는 자손 대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록펠러가 미국 역사 속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요? 록펠러.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많은 재산 주지를 못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심어준 게 신앙인데 그 신앙의 지침을 열 가지를 줬어요. 많으니까 복잡하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 이키스.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자냐면 돈을 환산하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입니다. 록펠러가. 근데 빌 게이츠는 록펠러고 깨미 안 되는 게 돈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록펠러가 한 지은 교회, 세운 학교, 미친 영향력은 이 빌 게이츠하고 깨미 안 돼. 그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돈도 벌었지만 쓰는 것이 또 멋있고. 그때 록펠러에게 심어준 첫 번째 사상이 꼭 11조하고 복 받거라. 록펠러한테 어머니가 뭐 하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한 11조가 아주 적은 돈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그저 몇백 원 정도. 첫 번째 낸 11조가. 몇백 원 정도 11조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했냐면 록펠러가 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록펠러가 낸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으면. 두 번째, 꼭 교회 가면은 앞자리 앉거라. 그거예요. 꼭 어디 앉거라? 앞자리 앉거라. 그래가지고 맨 그 자리를 계속 평생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교회였는데 그 교회 교인 숫자하고 록펠러 보러 온 사람하고 거의 반반쯤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인이 한 천여 명 되면 그 교인이 천여 명이고 록펠러 보러 온 사람이 한 천여 명이고. 그래서 많은 교인은 아니었는데 꼭 그 자리를 앉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살거라. 그거요. 그 나머지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에키스 세 마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살거라. 목사님 말씀을. 왜 그러냐면 목사 아버지 선생님 스승 그 다음에 임금님 왕 이게 군사부 두사부 일체 이게 이게 같은 적인데 아버지의 삶은 배울 게 없어도 아버지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그거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너 담배 피우냐? 안 배웠어요. 야, 피운 거다 왜 요즘 안 피우냐? 아버지는 15살부터 피웠다. 이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러는 아버지는 없어요. 너 담배 태우냐? 예. 끊어라. 끊어. 그러니까 자기는 못 끊어도 누구는 자식은 끊기를 바라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육이냐면 철든 아버지도 못 끊는데 철없는 자식이 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얼마나 본인이 정말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50 먹은 애비가 못 끊을 때 20살 먹은 아들이 끊겠냐고. 야,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짓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짓을. 우리 교인 중에 아주 괴짜 어른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이 본인이 공부를 잘 안 했어. 머리는 참 좋은데 왜 머리가 공부머리 있고 또 땀머리 있고 그러잖아요. 에? 그냥 그 산수를 못 해가지고 100에서 50을 빼면 얼마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100에서 50을 빼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 새끼야 100원 가지고 50원 까먹으면 얼마 남냔 말이야. 50원. 그건 금방 알아. 그러니까 100에서 50 빼면 얼마 남는 건 모르는데 100원 가지고 50원 까먹으면 50원 남는 건 금방 알아. 그게 이제 그 공부머리가 아니고 뭐 사업머리죠. 근데 내가 조금 그 이 학문에 좀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대학 가정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살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살림을 얼등 알빵지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대학을 가야 돼. 근데 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자르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건 뭐냐. 이 학문이 현장감이 없다. 이거 학문의 현장감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구도 먹을 소리인데 내가 흠이 하나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라니까. 설교와 교수 진짜 설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설교와 교수 설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설교와 교수가 설교를 못하면 누가 잘하겠어요? 그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설교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설교는 이론이 아니다. 설교만 그럴까요? 목회학 교수가 목회 못해요. 진짜 교수는 목회 못해요. 교수가 목회 잘하는 사람 정말로 귀해요. 아주 보석처럼 귀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확신에 차가지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 터져요. 내가 속이 터져요. 경제학 교수가 경제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경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놈의 경제를. 정주영 할아버지가 경제학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이론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몸으로 때워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태권도장 사범이 절대 싸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하지만 싸움은 싸움꾼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자꾸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을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뭘 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르고 하는 거야. 나 이 속이 터져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내가 요구도 먹을 소리인데 조금은 맞아, 내 말이. 예. 잘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책상에서 하는 일과 현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차이가 많다는 거를 그걸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밥줄 때문에 하는지는 하여튼 다시 연구하라.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공무원 얘기, 박사 얘기, 교수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 얘기를 절반절반 해서 임상 실험이 된 상태에서 뭔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가와 실천가의 얘기를 같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론가 전부 대통령 자문위원 하면은 무슨 대학교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잡는다고 그렇게 해도 안 잡히잖아. 안 잡히잖아. 왜? 잡는 사람 스피드보다 도망가는 스피드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이론 때문에. 이론. 이론과 현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요. 대학 교육이 교육 다 끝내서 직장에서 쓸 수 있기가 어려워요. 대학은 다 나왔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 다시 배워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위탁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현장 위탁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문과 현상의 갭, 이 학문과 현상의 갭을 줄이는 것이 실력이다. 이게 실력. 그거를 좀 갭을 줄여야 된다. 원래 교회 점심은, 교회 주는 점심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그게? 네? 성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가대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성가대. 예, 왜? 성도는 먹고 빨리, 뭐요? 뭐 예배 드리고 빨리 가 집에 가서 밥해 먹으면 되지. 근데 성가대는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고파? 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심을 줬어요. 그래서 성가대 때문에 점심 주는 것이 확대돼서 지금은 전교인을 웬만하면 다 주려고 하는 거지. 원래 점심은 누구 때문에 나왔다? 성가대 때문에. 근데 성가대가 하고 와보니까 딴 사람이 다 먹었어, 벌써. 이게 원래 누구 때문에 했는데? 성가대 때문에 했는데 교사들이 와서 다 먹는 거야, 교사들이. 그러니까 막 불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성가대 연습 끝나고 와보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 항의를 막 해서.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어. 성가대가 먹기 전에는 밥 먹지 마라. 이제 금지령을 내렸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발대를 섰던 사람이 교사로 갔어. 그렇지, 항상 성가대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교사가 딱 끝나고, 교사 끝나고 와서 밥 먹으려니까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성가대 안 먹었으니까.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 얘기가 반틈은 다 헛소리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그거를 원활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담임 목사야.
그거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그거는 교회고, 나라로 얘기하자면 그걸 원활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최고 통수권자죠. 최고 통수권자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필요한 건 뭐냐, 조금 이해하고 가자.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한 건 뭐냐, 조금 이해하고 가자.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는가? 예? 예. 다 어떻게 만족? 그러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조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민족의 이름은 무조건 다 성숙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 오늘날 생기는 모든 문제가 성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름을 다 나는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장성숙, 김성숙, 최성숙. 자, 불러보세요. 시작! 성숙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성숙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성숙이라고 그러면 엄청 좋아지겠다.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그것도 내가 겸손해서 하는 소리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도 그 다음에 모든 행정함에 절대 이론과 얘기만 듣지 마라. 나는 실력이, 아니 대통령이 실력 필요 없습니다. 왜? 아 밑에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영어 잘해도 미국 토백의 영어 교수같이 잘하겠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통역시키면 되는 거요. 경제는 경제인에게, 저 뭡니까, 군대는 군인에게 이렇게 각자 맡기고, 그거를 혼자 조율하기 뭐하니까 아주 중요한 요인들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면, 모르겠어, 이것도 이론이지. 예, 그것도 그래도 이 이론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이론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총리는 소용없고 장관은 소용없냐?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책임감 없는 일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 다른 게, 제가 이 설교를 본문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얘기고, 막상 해보니까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들은 얘기가 없더라고. 예. 바둑은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꽁수를 배우면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 딱 이르면 빨리 정석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석대로 두면 져요. 왜? 정석은 저쪽도 알으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배우는 건 뭘로 배우고? 정석으로 배워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러죠. 모든 공부 다 해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알고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알고 버린 것과 없어서 버린 것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을 시켜줘도 안 한다. 나는 목사한다. 그게 목사의 소명이고 사명이야. 그런 사람은 잘합니다, 목회를. 근데 여기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목사를 하면, 이건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뭔 좋은 자리 주면 갈 사람이 좋은 자리가 없어서 온 거기 때문에, 좋은 자리만 있으면 또 곧다 갈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도 없고 전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포기한 목사와 조건이 없어서 온 목사는 껍데기는 비스름해도 내면에서 엄청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들이 꼭 얘기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 없어서 오늘날 목사들이 문제다. 배설물이 없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배설물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먹은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먹은 것이. 먹은 것이 있어야 배설물이 나온. 그걸 버려야 돼. 먹은 것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은 것이 없다는 거지. 들은 것이.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게 이게 1, 2년 하는 게 수십 년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바뀌지도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의 용량이 이게 커야 되느냐. 이게 용량이 엄청 커야 돼요. 제가 열심히 전도해. 지금도 전도를 계속해요. 뭐 중문교회 가면 그냥 장목사가 유명해서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전도해. 1년이면 막 사람 많이 늘어나.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오기는 오는데 자꾸 떨어져. 왜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거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1만 명을 어떻게 돌파하냐. 아무리 운동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우리 마누라를 가만히 두고 보니까, 야, 한 교회 놓고 둘이 붙어서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럴 거 없다. 그냥 당신 개척해서 나가라. 갖고 내보내버렸어요, 내가 마누라를. 한 20명 뛰어서 나가, 개척해. 그랬더니, 왜 나가라고 그냥 나를! 왜 나가라고 그냥! 나가. 이거 나가, 그냥 나가서 한번 해봐, 해봐. 정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남편이 말하니까 순종하고 나가더라고요. 아, 가서 막 시켜놨더니요, 세상에. 1년도 안 됐는데 한 300명으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막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씹어대기 시작하는데 내후간이 다 말아먹냐 막 이게 또 무슨 짓이냐 하고 뭐 막 계속 씹어대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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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요, 갈 때보다 더 힘든 게 들어올 때더만요. 우리 집사람은 참 감사한 게 불의가 아니면 대들지를 안 해요. 그냥 오직 순종이야. 남편의 말에 그냥 오직 순종이야. 그런데도 정식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니? 목사지. 목사가 어떻게 양하고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정이 들었는데, 나가라고 한 건 그래도 나갔는데 또 들으라고 하냐? 그러면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냐? 당신이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참 곤란하더라고. 곤란하더라고. 그래도 그냥 들어오라고 그랬어. 왜? 씹어대는 목사들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이, 당신이 정말 목사인가? 난 또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그 들어와라 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를 시키자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를. 그래서 한번 시켜놨어요. 그 만 명을 못 넘기는 걸 그 해에 탁 넘겨버리더라고. 아멘. 네. 그 왜 그러냐? 심정 때문에 그래. 심정. 뭔 심정? 담임 목사의 심정. 하, 부목사들이요, 교인들하고 전도 내보내잖아요. 목사는 전도사 지나서 목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의 도사냐. 그러니까 전도의 도사를 지나서 목사가 됐으니까 전도를 잘했는데, 교인들 전도라고 쫙 풀어놓고 자기는 봉고차에서 자는 거 있죠. 나쁜 놈 같더라. 교인은 시켜놓고 지가 앞장서서 해야지. 저는 자. 그놈이 나가서 개척하니까 전도를 하더라니까. 그 얘기는 지목회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목회가 아니니까 안 하고, 이제 내목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저 이래나 저래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목회면 하고 남목회면 안 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만보쟁이의 축복을 해주겠냐? 나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 내 판단이 옳든 그렇든 내 마음속에 나는 담임 목사 때보다 전도사 때 더 열심히 했어. 내 몸에 치질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했어, 나는. 전도사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쁘게 여겨서 오늘 요만큼이라도 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내 미국을 가보니까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이제 그 미국은 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형 집회가 이렇게 TV로 계속 나와요. 베니 힌 뭐 이런 목사님들 그 막 집회가 이 TV로 계속 나와.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남자 3명 나오면 그 다음 강사는 여자야.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여자가 강사인데 앞에 수천 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아,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여자 밑에 수천 명씩 앉아 있는 강사가 나온다.
여자 밑에 수천 명씩 앉아있는 강사가 나온다. 지금은 여자 목사는 많은데 인원이 적어. 앞에 앉아있는 몇십 명. 잘해봐야 몇백 명이야. 근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여자 앞에도 몇천 명씩 앉아있는 현상이 온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여자 공부 안 시켰습니다. 거의 여자는 상고를 보냈습니다. 공부 잘해도 인문계 안 보내고. 왜? 작거다. 너 오빠 나 가르치고 너는 상고나 나와서 돈이나 벌다 시집이나 가. 그게 우리 동네에서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때 여자는 대학 갈 거 없다. 빨리 살림 배워서 시집이나 가라. 그럴 때 유학을 간 여자가 있었어. 그때 유학을 갔다 온 여자들이 한국의 여성 지도자가 됐어. 그게 2대 총장이 되고 영부인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칠 때 가르친 여자가 아주 나라의 여성의 주도권을 잡듯.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 말이 부작용도 있으나 또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난 솔직하게 내 요즘에 느끼는 건 남자 어설프면 여자 키우는 게 낫다.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들어. 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를 요즘에 쓰는 용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래.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 결혼하면 여자는 그저 직장 그만두고 살림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여자 직장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결혼을 해. 이제 이미 여자 직장도 무슨 직장 됐어요? 평생 직장 됐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그렇듯 목회자의 세계도 이제는 급속도로 변해간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모들 안 키울 때 나는 먼저 저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걸 내다보고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막 그게 신나. 물론 힘은 들지요. 신나가지고 막 남학생 가서 공부하고 왔다고 막 그렇게 좋아. 이게 그래서 내가 학교 보낼 때마다 너무 이쁘게 하고 가지 마. 그냥 농담이지, 농담으로. 너무 이쁘게 하고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근데 그 경우에 힘은 들어 해요. 힘은 들어 해. 그리고 막 숙제가 어쩌네. 괜찮아, 괜찮아. 성적 좋은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없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저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뜸해지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뜰 겁니다. 아, 내가 예언컨대. 내가 예언컨대. 왜? 왜 그걸 내가 아냐면 남자는 아무리 잘해도 남자의 한계가 있어요. 예. 열이면 남자는 내 감으로 일곱을 합니다. 셋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옵니다. 이거는 여자가 해야 할 복이요. 이것이 73에서 6455 이것이 46으로 갈 때 이거를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것, 그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예. 가만히. 그러니까 똑같이 늙었을 때 할머니는 필요한데 할아버지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 할머니는요, 다 딸내 집서도 오라고 그러고 아들내 집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인기가 좋아.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경로당. 아니 이상해.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여자를 키워. 여자를.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장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딱 맞아. 그렇게 해서 나간 여자는 그 집은 여자 때문에 골치 아픈 집도 한두 집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안이 모든 이에게 똥 맞는 건 아니죠. 이 페니실린 주사가 강력한 게 있어. 그거 맞으면 병이 다 떨어지는데 부작용 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잘못하면 페니실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거를 누가 아느냐? 남자와 여자가 계속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딱 내보냈더니 교인들 속에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지금 수근수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해요.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집에 가면 만나거든. 나 벌어서 그 사람 먹으나 그 사람 벌어 나 먹으나
집에 가면 말하니까 괜찮아.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하죠. 그게 부목사였다면 신경 쓰일 거 아니야. 네. 사모이기 때문에 차라리 신경이 덜 쓰이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아니 내가 나는 솔직한 게 흠이라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제 다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은 옳다. 삶은 잘못됐을지라도. 그래서 뭐는 따르라? 가르침은 따르라. 네. 목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목사의 가르침은 따르라. 앞자리 앉으라면 그냥 앉으라. 그 얘기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갔다가 제자리를 이렇게 온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하니까 사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협을 느껴. 사울 왕이. 그러면 이 사욕이 이제 왜 들었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주고 갈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그 동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요? 아말렉이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있다. 출애굽 17장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죠?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야. 내가 잘한 일도 내가 못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말렉의 그 괘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때는 놔뒀다가 자기 백성이 군대를 형성하니까 그때 멸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유야.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이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해서 살아날 때 15년을 연장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섬긴 것을 기억하사.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섬긴 걸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적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 아멘? 네. 근데 아말렉은 안 좋은 기억이 돼서 싹 벼려라.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수행자가 돼서 싹 멸으면 돼. 그런데 멸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자꾸 들어? 아까운 생각. 그래가지고 션차는 건 죽이고 좋은 건 닦아먹기 시작했어요. 션차는 건 죽이고 좋은 건 닦아먹고 션차는 건 죽이고 좋은 건 닦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대충 순종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 왜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한다냐? 네가 가서 얘기하거라. 왕이시여 평안하시뇨? 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뭘 안 듣냐는 거예요. 아 죽이라면 죽이지 왜 다 죽였다? 그러면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제사 지내려고. 잘 들으세요. 명분은 뭐요? 제사야. 내면은 뭐고? 사욕이고. 사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명분을 앞세워서 실익을 차려가는 그 실익이 합당한 이익이 아니고 사욕이 명분을 앞서갈 때 사람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 보통 월급은 잘 해요. 근데 적금을 탄다든지 개 타면 잘 안 해. 왜냐하면 목돈이거든. 개인이나 국가나 임금이나 백성이나 항상 유념할 것은 명분과 실리가 현상은 재산대 내면은 사욕. 요게 한 사람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 똑같아. 가룟 유다도 구제하자. 근데 말은 구제인데 내면은 저는 도적이라 헌금궤에 넣어놓은 것을 빼어쓰곤 했었다. 그게 성경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해놓고
구제하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면은 뭐예요? 닦아먹으려고. 똑같아. 거기서 왕이 실어버림을 당하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바로 겸손하지 못해서.